쌈장 라면. 짠. 삼양 측에서 새로 나와갖고 신제품을 제공해 주셨어요. 요거는 협찬이 아니고, 돈 받고 하는 협찬이 아니고, 이제 선물로 받은 제공입니다. 그래서 꼭 찍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, 왠지 좀 특이한 것 같아갖고 갖고 나왔어요. 조리 방법은 끓는 물 500ml에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를 넣어주십시오. 약 4분간 더 끓인 후 잘 저어주십시오. 그냥 보통 라면같이 그냥 분말 스프랑 후레이크 스프가 있었어요. 저는 거기다가 무기버섯이랑 만두 좀 같이 넣었습니다. 그래서 만두, 라면, 쌈장, 만두, 라면. 이 만두는 냉동만두라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그냥 넣기만 한 거고요. 무기버섯 좀 같이 끓였는데 요건 향이 그렇게 없는 아이라 국물 맛은 크게 해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김치랑 파김치 있어요. 아, 뜨겁겠다. 아, 좀 자다 깨갖고 정신이 없어요. 여러분, 이거는 먹방이라 그릇 소리 좀 나도 이해해 주세요. 그냥 먹을까? 아, 국물부터. 진짜 그 뭔가 특유의 쌈장 맛이 나요. 약간 꼬리꼬리하다 그래야 되나? 안성탕면에 쌈장 넣는 느낌인데? 그런 것 같아요. 좀 자극적이에요. 짜요. 진짜 좀 많이 자극적이에요. 만두 맛있다. 편마늘 썰은 게 안에 들어있어요. 제가 넣은 거 아니고. 괜찮네요. 막 되게 맛있진 않아요.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들은 제가 꼭 좋게 말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. 이제 맛있는 건 맛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맛은 있는데 그냥 보통? 좀 자극적이고 개운한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
만두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냉동면인데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목이버섯 같이 넣으니까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생긴 라면이에요. 칼로리는 490칼로리. 자,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국물에는 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을까요? 이게 짠게 어쩌면 제가 물을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. 그럴 정도로 짜요.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성탕면에 쌈장을 풀면 비슷한 맛이 날것 같아요. 안성탕면도 좀 자극적이잖아요.
짠! 막, 이런 소리 들어가지 않았어요? 죄송합니다. 짜? 아, 잘 먹었어요. 쌈장라면 이런 거, 진짜 처음에 보고 좀 놀랬다가, 나중에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. 어떤 맛일까. 네, 좀 짜면서 면발은 되게 꼬득꼬득하니 맛있었어요. 한 번쯤은 사 먹어보실만 해요. 이거 왠지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기도 합니다. 쌈장라면 아닌가? 자, 저 가보겠습니다. 안녕!